산자리에 있다. 밑으로 좀. 갈게요. 네, 여기 갈게요. 예, 가보세요. 조금만 더. 네, 그만. 신 선생님, 벌레 있어요? 벌레요? 이거 닦아야겠는데. 뭐, 묻었어요, 흙이. 벌레 칠까요? 어. 요, 그때 차에 물 없죠? 예, 차에 물이 없는데. 아, 그래요? 갔다 올게요. 뭐 그 마대자로 알아가지고 아니 괜찮아요. 그럼 흙만 흙만 빼면 돼요. 물이 밑으로 이게 이제 실려 내려 찌꺼기가 실려 내려는데 네. 걸린 거예요. 망이 밑에 있으니까 네. 돌이요.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더 낫지. 여기 다 일로 올 건데. 네. 어, 잠깐만. 저거, 큰 거 가져올까요? 네. 이거 따로 말려볼까요, 이거는? 예, 그렇죠. 아무래도 돈 달든, 어, 살살. 예. 많이 마른 상태라. 예. 이게, 어, 튀어간다, 튀어간다. 이거는, 여기서부터 내릴 건데, 뭐, 어차피.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. 네, 여섯 개죠.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거는 하나 더 넣어. 들어가볼까. 좀 중간에 놓고 우리 밤에 할까? 내일 할까? 빠졌으니까 여기다 놓자. 낙 말고 예. 싫은 거. 예. 그거는 말라놔야지. 응? 요 있잖아. 아니. 우리 이거 실었잖아, 두포. 그렇지, 뿌리 났잖아, 두 개. 아, 시선에 뿌렸구나, 여기다가. 응. 말릴라 거. 응, 그랬어.
와도 되겠는데요? 예, 고기요? 훌륭해요. 아, 중간이 말라가지고 중간이 훌륭해요. 예. 뭐 내일 하루면 끝나겠어요. 너무 바짝 말라도 맛이 없거든요. 길이가. 최소한의 수분이 한 10%는 있어야 돼. 거기서 적당히 부어놓고요. 끌어내리는 게 더 편해요. 예. 그거 부어버리세요. 그냥 거기서. 조금 아까 젖은 게 있었어요. 그 한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두 개 정도? 여기도 약간 위에 젖었는데 여기도. 그런데. 어디? 여기 좀 내려놨다가. 해야지, 안 그러면은. 아, 덥다, 더워, 이제. 30도가 넘는다던데. 목말라서 안 되겠다. 신선생! 저기, 수박을 내가 반쪽을 잘라갖고 넣는 게 있거든. 그거 숟가락만 두 개 들고 얼른 가져와요. 목말라 죽겠다. 참 가져왔어요? 네. 뭐 갖고 왔어요? 수박을 갖고 왔습니다. 갖고 오세요. 네. 아이고. 아이고, 신선생. 네. 처음 이제 이렇게 길이 농사 직접 해본 거. 예. 어째요?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? 예. 힘들다더니 또 좋아요. 예요? 네. 잘라줄까요? 여기 나왔겠죠? 일단 우리가 하나씩 먹고. 아유, 왜 이렇게 칼이 안 드냐. 됐죠? 예. 목 말라서. 예. 도저히 안 되겠다. 이렇게 합시다. 예. 이거 예. 밥 먹는 동안에 좀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예. 바로 덮어놓고 갑시다. 예. 싹 아다 놓고 돌 딸로 밀어놓고. 어우, 맛있네. 이렇게 쌀해 주신다는 분이 연락 왔어요? 아직 안 왔어요. 언제 연락 주신다 그랬죠? 한 4일 있다가. 4일 있다가요? 뭐 내일 우리 하루 이틀 뒤에 뭐 우리 물 주라고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. 예.
아, 수박 잘라. 아유, 살았다. 이제 좀 살았어.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. 그 방법은. 예. 칼로 먹지 먹으면 좀 별론데. 걱정해요. 칼로서 막 이번에 비 와서 살짝 젖은 거는 완전히 그죠? 깨끗하게 말랐고. 22일 날 그 정도 되면은 90% 정도 수분이 한 10% 정도 더 우리가 부안으로 갑시다. 부안. 한올 영농조합인가 해갖고. 근데 우리 가는 날 바로 도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. 갖다 맡겨놓고 자기들 시간이 있을 때 해준다 그랬으니까. 일단 갑시다 그래도. 요즘에 수박이 좋네, 그죠? 예. 시원하게 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뭐 물에 특별히 안 먹어도 수박만 먹어도 되죠. 신 선생 수박 한 덩어리 더 사주면 안 돼? 예. 응? 올해 사지. 그런가? 다 먹지? 다 드셨어요? 그거 드셔요. 한 덩어리 다 먹겠다고? 이 사람 봐라. 예. 응? 나 좀 냉길 줄 알았더만 다운다 카레. 맛이 좋아요.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맞죠? 일찌감치 해갖고 그냥 출발하면 돼요.
한 덩어리 그날 오늘 가서 또 삽시다. 예. 이제 마지막. 예. 마지막 남은 거. 예. 마지막. 아니 돌아다니지 말고 마지막 남은 거 드세요. 예. 가장 좋은 그릇이 빨간 그릇이야. 가벼우면서 들어올리가 좋아. 예. 말려가지고 있다가 내일 모레 21일 날 그 전날 펴고 그날 싹 들고 옵시다. 예. 철수! 자요? 학교! 그만! 물 안 먹어. 예. 아 맛있다. 부사님 괜찮으시나? 왜? 부사님은 어떠세요? 오늘이 오늘 7일째인데 괜찮아요. 괜찮아? 배고파요? 안 고파요. 그러면 힘이 없어? 아, 배는 안 고프고 힘은 없고 콩이 챙겨준다고 그냥 콩이 데리고 그냥 또 하나 사다 놨다. 예. 예. 이제 오늘 실어가지고 예. 이제 가야 됩니다. 예. 예. 이제 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부항. 예. 부안으로 갈 거예요, 부안. 예. 저번에 내가 예. 기억난다. 신선을 그때 길에 한번 또 쏟았지? 예. 아, 나 진짜. 에? 그걸 또 반복하네. 내 길이 너무 안 지어. 에? 쏟아싸서 예. 안 짓는다니까 이제 길이 농사. 예 알겠어요. 에? 이제 쏟을 일 없을 겁니다 선생님. 쏟을 일 없어. 예 이제 길이 농사 안 짓으면 뭐 길이 쏟을 일도 없어. 아이고 나 몸이 부서져 갖고 안 되겠다. 예. 예. 이거는 못하는 기라. 예. 제가 저 담는 거 가져오겠습니다. 예예. 예. 가져와서 바로 예. 올려줄 테니까 바로 집어넣어요. 예. 올라가셔야겠다. 예. 여기서 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그거 좀 있어야겠다. 예. 그거 좀 있어야겠다. 이게 낫지. 아 그럴까요? 장갑 드릴까요? 필요 없어요. 이걸 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꺼번에 많이 안 주고 좀 적당하게 줘갖고 붓기 좋게 거 맞게 그게 낫다. 예. 갖고 올라가. 어떻게 붓기가 좋아요? 예, 괜찮아요. 괜찮아요?